자, 안녕하세요. 북스윙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요번에 서양사 강독을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서양사 강독 관련된 책은 제가 전 시간에 좀 얘기했는데, 일단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주 교재는 서양사 개론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서양사 개론에 맞는 이제 서양사 강좌 내용을 관련된 내용을 다 읽진 않고 주로 이제 발췌독 하는 식으로 이제 서양사 강좌 내용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년 개정 교과서 있죠. 15년 개정 교과서 이제 비상이라든지 천재 교육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강의나 강좌나 개론서에 없는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교재나 심화 교재를 이제 통해서 이 당시 이제 여기는 강의하고 강좌하고 개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없는 내용도 있죠. 뭐 강의나 그 다음에 총론에 있는 내용들은 심화 교재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양사 개론을 이제 펴보세요. 서양사 개론이 앞부분에 오리엔트 역사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보고 기타서 할때 보고 이제 여기에서는 서양사 강독이기 때문에 서양사 부분 이제 먼저 시작할게요. 46페이지 펴보세요. 서양사 개론이요. 자, 서양사 개론 이제 46페이지 보면 애게 문명이 나오죠. 자, 이 애게 문명은 예전에 기출 문제가 두번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애게 문명의 특징은 유럽 문화하고 오리엔트 문화가 종합된 거죠. 그래서 가두기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 해양 문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두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오리엔트 문화를 그리스에 전달해서 초기 그리스 문화의 발달에 크게 공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지역이 대체 어느 지역이 이제 되냐면, 잠깐 이제 지도를 잠깐 보고 이제 좀 보죠. 지도는 교과서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볼게요. 비상 교과서 펴보세요. 비상 교과서. 자, 비상 교과서 10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위치가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애게 문명의 이제 주첫 단계는 크레타 문명이야. 크레타 문명 있고 그 중심지가 이제 미케네 문명을 옮겨가죠. 예. 그리고 이제 트로이 문명까지 트로이 전쟁 이제 소재가 됐던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여기 부분이 애게 문명의 이제 그 지역이죠. 요 지역이 그래서 요 일대를 얘기해요. 요 일대를 애기 문명은 그래서 그리스 본토와 그다음에 소아시아 그 연안 지역 이 지역을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지역은 애기 문명의 이제 발생지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고대 그리스 문화의 이제 영역이죠. 예. 참고로 오늘날 이제 여기 소아시아 지역은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그리스 문화권에 속했어요. 요건 좀 나중에 식민도시일 때 이야기할 때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애기 문명 들어가기 전에 그 그리스의 시기구분을 좀 해볼게요. 그리스 역사, 고대 그리스 역사의 시기구분을 좀 해보면. 자, 이건 서양사 강좌 1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고대 그리스 역사는 크게 이렇게 크레타 문명, 기원전 2500년부터 1400년,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 그 다음에 다크에이지라는 암흑기, 삼국기, 고종기,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 크레타 문명하고 미케네 문명은 청동기 시대 때 문명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암흑기 이후부터는 철기 시대죠. 암흑기 이후 때 이제 도니아인들이
들어오면서 철기를 가지고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기와 고종기는 되게 이제 뭘 기준으로 나누냐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나눠요. 요 부분은 여기야 여기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고종기는 언제부터 보냐? 여기는 이제 그 카이로네이 전투로 보죠. 자, 이 카이로네이아 전투는 예전에 기초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식이 공부하는데 뭐 그냥 대충 참고만 하세요. 이거 문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자, 일단 이제 다시 서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 애기 문명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애기 문명의 발견은 이제 19세기 중엽까지 거슬려 올라가거든요. 자, 19세기 중엽까지 전설상으로 존재하고 땅속에 묻혀있던 애기 문명은 1870년대 이후 호메로스 서사시를 예독하던 아마추어 고고학에 자유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하이니 수줍림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집안이 원래 가난했기 때문에 호메로스 작품에 대해 경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 상점 정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업에 어느 정도 돈을 버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트로이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호메로스의 주요 역사적 무대가 이 트로이잖아요. 예전에 사람들은 이 트로이를 일종의 이제 뭐냐면 이상적인 어떤 판타지 소설 정도 생각을 해서 트로이 문명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리아드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제 뭐냐면 그 소설적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슐레이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트로이 전쟁이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트로이 때로 지목된 곳에 발굴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결국에는 9개의 성체와 도시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슐레이만은 트로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트로이를 공격했던 그 집단들 있죠. 미케네 일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게메논의 미케네를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분무하고 황금 마스크를 이제 왜냐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 슐레이만 트로이 문명과 미케네 문명의 유적지를 발견함으로써 성과를 거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설 속에 있었던 일리아드와 이런 그 오디세이의 주 무대, 요 무대를 뭐냐면 밝혀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슐레이만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사람도 교과서에 좀 많이 나와요. 참고로 여기 트로이인데, 트로이가 슐레이만이 이제 발견한 트로이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트로이 전쟁 당시의 트로이는 아니에요. 예, 요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밑에 층에서 위에 층이죠. 위에 층에서 그 뭐냐 트로이 문명, 트로이 전쟁 당시의 트로이가 유적지가 발견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로이 문명의 이제 또 발견자로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에반스라는 사람이야. 자, 이 에반스도 이제 미노스 왕이 지배하는 미노스 왕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인데, 자, 하여튼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노스 왕이 지배하는 해상 왕국이었다고 전해진 크레타 섬 북쪽에 크노소스를 이제 발견해요. 그래서 미노스 왕의 미궁이라 알려진 궁전을 발견됐는데, 요거는 이제 그리스 이제 신화하고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반인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반인만수의 괴물이 미노타우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 미노타우루스가 매년마다 이제 그 그리스의 선남 선녀들 이제 재물 바치게 해서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들어와가지고 그 미노스를 미노타우스를 죽이는 그 신화가 있어.
그걸 이제 뭐냐면 미네소타 미궁이라고 이제 하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상당히 복잡을 해요. 되게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이제 그 미노타우스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신을 묻고 이제 들어갔다고 하죠. 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그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미누스 미궁이라고 알려진 크로노스 궁전을 발견해죠. 자, 그래서 이런 발견을 통해서 그 당시 에게 주변에 고도의 청동기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또 에반스는 또 성상 문자라는 걸 발견하죠. 이 성상 문자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성상 문자는 성상 문자 A와 B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A는 이제 주로 크레타 섬에 이제 있고요. 그다음 B는 크레타도 있지만 미케나에 있죠. 예, 미케나에 이렇게 있는데 성상 문자 A는 크레타 문명의 주역들이 이제 발견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해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 미노아 문명, 이 크레타 문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 인도 유럽어족들 계통이 아니에요. 실체가 불명확하죠. 예. 근데 이제 선상 문자 B를 이제 했던 미케네인들은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해독이 가능해요. 예. 누가 가능했냐? 에반스라는 사람이 에반스가 벤티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952년에 선상 문자 B를 해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미케네 왕국의 이제 뭐냐면 그 사회 경제 구조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서양사 강의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에게 문명이 이제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발굴 역사, 연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노아 문명을 이제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참고로 이제, 요거 미노아 문명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되게 이제 BC 2500년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BC 2500년에서 BC 1400년까지. 자, 이렇게 지속된 문명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에게 문명에서 이제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딴 미노아 문명, 네, 크레타 문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에게 문명은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딴 미노아 문명, 크레타 문명과 그리스 본토와 트로이를 포함 미케네 문명으로 구분된다. 자, 그래서 이제 크레타를 중심한 미노아 문명은 오리엔트 영향을 받아서 기원전 3000년경에 청동기 시대에 들어갔으며 기원전 2000년 지나서 성상 A 문자를 사용했다. 자, 이 문명의 담당자는 그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 아니라 소아시아 쪽으로 온 이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하고 좀 약간 지리 좀 다른 민족이 다른 그 문명이고요. 그래서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에 이제 접어들어서 비약적인 발전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정교한 도자기가 제작되고, 이 미노아 문명의 중심 도시의 크노소스예요. 이 크노소스. 크레타 이제 지역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이 크노소스가 이제 뭐냐면 중심 국가죠. 그리고 이 크노소스를 지배하는 왕을 미노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의 별칭이 미노아 문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노스 왕의 장약 궁정이 건조되었다. 자, 이 미노스 왕의 궁정 내용, 크노소스 궁정,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사진과 함께. 자, 그래서 이제 이 궁정은 복잡한 여러 종류의 방과 낭하의 배치로 미궁을 인상을 풍긴다. 자, 이 궁전은 지진 탓인지 또는 이 무적 이집트 추방된 힉소스 측의 침입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기원전 16세기 때두 번의 파괴를 되었다가 재건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1450년경에 삼각 A 문자 대신에 B 문자가 나타났고, 이런 것들은 미케네인들이 크레타를 지배했다는 것을 볼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선상 A 문자가 이제 B 문자도 이제 1450년에 이제 뭐냐면, 나타나거든요. 기원전 14세기 때 정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미케네 크레타 문명의 이제 그런 멸망의 가설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 크레타 문명은 미케네인들에게 침입받고 멸망했다. 그 증거로서 선상 A 문자에서 B 문자로 바뀌었다. 요걸 들수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화산 폭발을 이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라라는 화산이 폭발돼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연기가 가득 차게 만들었고 농작물 파괴 같은 이런 것들이 불려일으켜서 멸망했다. 뭐 이런 이제 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원전 1400년에 크노소스 궁전은 돌연 결정적으로 파괴되었고 재건되지 않아서 미노아 문명의 종말을 구하게 되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종래 미케네인의 침입을 생각했으나 1260년대부터는 새로운 발굴에 의해서 크레타 북쪽인 테라 섬에 화산 폭발로 인해 화재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그 미노아 문명의 이제 정치, 사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미노아 문명은 해상 무역이 발달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제정위치 관료제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력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미케네 문명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미케네 문명은 뒤에 얘기했지만 상호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군사력이 크레타성은 군사력이 발달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노소스도 그 당시 크레타 섬의 이제 중심 도시 크노소스도 다른 도시를 지배할 때 무력보다는 합의에 의해서 주도권을 행사해요. 예. 그래서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고 또 읽어볼게요. 자, 미노아인들은 바다를 무대로 활용하면서 해상 무역을 종사했고 우수한 건축가면서 기술자 또는 예술가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바다를 이제 장벽으로 믿고 궁정 주변에 삼각을 축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도자기는 그 당시 이제 수출돼갖고 동구 지중해나 오리엔트, 그다음 시칠리아까지 이제 운반되었던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노아는 그 전설상 미노스 왕의 전제적인 어떤 제사 경우 왕이 조직된 관료제도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통치했는데. 재정일치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크레타 섬에서 이제 여러 자공화국이 이제 분리되어 나갔지만 기원전 16세기에 이어서 크노소스의 지배자가 섬 전체를 통일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회 계층으로서 노예 계급이 있는데 이 노예 계급은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뭐냐면 아직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다만 이 장대한 건축물이 있는 거볼때 노예가 아마 사역됐을 거라고 짐작은 할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확한 건 모르고 있고요. 자, 미노아 예술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으나 더욱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걷게 됐고 거기에다가 오리엔트에서 같이 인습이나 전통의 되풀이가 거의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미노아 문명이라는 이제 도자기 같은 것들 이제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파리 여인이죠. 프레스코와노의 그려져 있는 파리의 여인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요 그림이. 그래갖고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문제를 어떤 문명인가 이제 얘기를 해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서양사 강좌에 이거 나와 있어요. 잠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서양사 강좌에 서양사 강좌에 안 나와 있네. 제가 다른 그림을 보고 이제 착각을 했나요? 예. 네. 자, 하여튼 그 천황사 강좌에 이제 그 파리 여인은 안 나와도
그 관련된 이제 그림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 다른 그림들이. 그래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6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프레스코화로 이제 그려져 있는, 그 뭐냐면 미케네 문명의 이제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는 그 그림도 있어. 네, 크노소스 궁전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레스코화로 이제 그리는데, 프레스코화는 그 벽면에 회색칠을 하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스코화를 남겼다. 그 대표적인 게 파리의 여인이라고 별칭을 받는 이 프레스코화가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강에서 이제 크레타 문명에 대해서 이제 좀 볼게요. 주요 내용들만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크레타 문명은 크레타를 중심으로 기원전 25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종속된 해양 문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게에서 최초의 문명이었다는 거. 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크레타 문명이 이제 썼던 글자는 성성 A 문자인데 아직 해독이 안 되었다는 거. 그리고 크레타의 문명의 중심지 크레타, 네, 크노소스는 그 당시 이제 통일되지 않고 다수의 지역 국가가 분리됐던 걸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내용처럼 이제 약간 초기 때 얘기고, 후기 때는 이 크노소스가, 크레타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크레타는 그 당시 이제 이집트나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본토에 있는 교통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해상교육과 수공업 기반으로 정치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이제 좀 확대해서 나가다가 결국 기원전 14년경에 멸망했는데, 두 가지 이유라고 했죠? 그리스인의 침입. 이때 그리스인의 침입은 미케네인들의 침입이에요. 그리고 자연재해. 아까 이제 테라산의 이제 폭발,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을 이제 볼게요. 자, 미케네 문명을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 인도 유럽 부족들은 이제 뭐냐면, 그 이동 과정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미케네 인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인도 유럽 부족이라는 거는, 오늘날 이제 그 유럽 지역, 프랑스, 뭐, 프랑스어나 영어, 독일어, 그다음 인도에서 쓰였던 여러 이제 그 언어들을 포괄하는 이제 민족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어족 집단을 얘기하죠. 원래 이들 민족은, 유목민족들이었어요. 유목민족. 예. 그래갖고 이제 주로 그 기마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들 인도 유럽 어족들이 이제 갈 때마다 철기 문화를 이제 보급했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데, 원래 이그 인도 유럽 어족들은 어디에 있었던 민족이냐면 카스피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카스피에 주변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BC 20년경에 2000년경에 이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서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인도 쪽으로 내려온 BC 15년경에 인도 쪽으로 내려온 민족이 이 아리안 계통의 민족이죠. 아리안 민족. 그래서 아리안 민족이 내려와서 드라비다족을 이제 몰아냈죠. 그 다음에 이란 쪽으로 들어온 게 이란 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쪽으로 내려온 민족들이 시타이트라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쪽으로 내려온 민족들이 처음에 미케네고, 그 다음에 이제 도리아인, 뭐 이오니아인 이런 사람들이 쭉 내려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리아인을 만 기억을 하는데, 이 도리아인들은 그 나중에 마지막으로 내려왔던 이주민들이야. 예. 그래서 처음에 미케네인이 나왔다가 아이올라인이 내려왔다가 그다음 이오니아인, 도리아인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도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미케네 문명을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암흑기라는 시대를 여는 그런 이제 민족이 도리아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더 서쪽으로 갔어. 그래서 이제 저쪽 이제 독일이나 자 러시아 쪽으로 나간 게 슬라브족이고, 독일 이제 동유럽 쪽에 나간 게 슬라브고, 독일 쪽에 있는 게 게르만, 그다음에 이탈리아 쪽으로 넘은 게 라틴족. 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 분화돼 나갔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가정들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동아 오리엔트 문명사에서 히타이트는 이제 철기 문화를 이제 도입했다는 게 특징이죠. 이단 그 아리아 민족들도 철기 문화가 도입됐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뭐냐 철기 문화가 확산이 돼요. 예, 얘네들이. 자, 그러면 미케네 문명을 좀 볼게요. 이 미케네 문명은 그 되게 이제 뭐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 BC 15세기부터 한 BC 11세기 이제 문화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앞에 있었던 선진 문화였던 크레타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경에 BC 2000년경에 이제 그리스 본토도 내려와서 원주민과 혼합하면서 그 중부 그리스와 페로포네소스 반도 일대에 여러 이제 소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소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그 미노스 앞에 미노스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한때는 이제 그 크노소스의 영향력도 이제 받게 되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독립돼서 이제 BC 14세기 넘어가면 오히려 크레타 문명을 이제 뭐냐면 멸망시킨 만큼 강성해졌는데, 자, 이 미케네 문화의 특징은 대단히 남성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남성적이고 상무적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전쟁을 되게 좋아한다는 것. 예.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들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케네 문자인 선상 비문자의 해독으로 미케네 문명의 담당자는 그리스인의 선조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자, 인도 유럽 부족에 속하는 그리스인들은 일찍이 기원전 2000년부터 그는 파산적인 이제 남아에서 그러니까 파산적이라는 거는 이제 물결이 치듯 나온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한 번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동했다 그 뒤에 있는 그룹이 또 이동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룹이 이동하고 물결이 치는 것처럼 이동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남아에서 그리스 본토에 자리 잡고 원주민들과 혼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들은 중부 그리스와 페로포네소스 반도에 많은 소왕국을 건설해요. 네. 그때 이제 소왕국 중에 스파르타는 나와 있어. 스파르타. 그래서 이제 올리아 그 일리아드나 이런 데 보면 스파르타 나오겠는데 요 나라는 이제 뒤에 있는 스파르타하고 좀 달라요. 요때 만든 왕국은 이름만 똑같은 것뿐이고. 그래서 이제 미케네는 페로포네소스 여 왕국의 황금의 미케네라고 일컬어질 정도 부강하여 한 맹주격이었다. 그래서 미케네가 이제 중심 왕국이기 때문에 요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보면 이제 미케네 문명이 이제 선진 문명에 보면 미노아 문명을 흡수해서 기원전 그리스 본토 미노아가 있을 정도 미노아 문명의 영향이 컸고요. 크레타 문명의 영향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미노타우루스라고 이제 있죠. 이 괴물을 퇴치하는 내용은 당시 미노아와 그리스 본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미노아의 애속적이었다. 미노아 문명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미노아 문명이 애속적이다 보니까 젊은 남녀를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신화에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원전 15세기 이제 중엽에서는 거꾸로 돼갖고 오히려 이제 크레타를 이제 공격하죠. 그리고 그 문명을 멸망을 시켜. 그리고 더 나가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볼수 있는 게 트로이 전쟁이죠. 트로이 전쟁. 자, 트로이 전쟁은 이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 트로이 전쟁이 가상의 전쟁이다. 소수성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투어의 유적지가 후에 이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수녀이면이 발견했죠. 물론 이제 수녀이면이 발견한 그 유적지는 그날 투어의 전쟁의 유적지는 아니었지만, 후에 학자들이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실제로 투어의 전쟁의 유적지가 발견된 거야. 그래갖고 그 위층에서 그 뭐냐면 투어의 전쟁의 어떤 유적지가 발견이 되죠. 거기에 불타는 적도 있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투어의 전쟁에 나와 있는 이 스파르타 왕이 있죠. 아까 했지만 이 스파르타는 뒤에 있는 그 도시과 스파르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나라예요. 이름만 동일한 것뿐이에요. 그다음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나갔던 이 미케네도 BC 11세기 정도 들어가면 뭐냐면 쇠퇴하게 돼.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해상 민족의 시달림을 받았거나 그다음에 도리아인에서 이제 파괴됐다. 두 가지 서 있어요. 이 해상 민족들은 그 당시 BC 15세기 정도 아니 BC 한 12세기 12세기 정도에 초연했던 민족들인데 어떤 민족인지 정확히 지금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일본의 외부 정도 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막그 오리엔트일 때와 그리스일 때 시적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 왕국들을 이제 멸망을 시키죠. 힘을 약화시키고 그중에 이제 미케네 세력이었고 또 이제 스타이트 세력들도 이제 멸망을 시켜. 예. 대단한 민족이에요. 요거는 이제 앞부분에 서양사 개론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성의 민족 요거는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미케네인들의 어떤 사회 경제적 구조가 쭉 나오는데 미케네인들은 그 앞에 있는 크레타인들과 달리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을. 그래서 이제 성벽을 쌓아갖고 축조해서 적의 침입을 방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성벽이 이제 그 신화에 나와 있는 키크로포스 성벽 관련된 내용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 미케네인들은 미노아 문명과 달리 매우 상호적이었다. 물을 숭배하고 군사적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크레타 섬은 분명히 여성적인 성격이 강한 데 반해서 여기는 남성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문화예요. 좀 대비된 문화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볼수 있는 게 예술에서 볼때 이제 사랑이냐 전쟁 같은 테마들이 이제 그 많아진 것은 미케네 문명의 어떤 성격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케네들의 사회 경제 구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일단 이제 이들이 문자 하여튼 성상 비문자가 발견이 됐죠.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메르스의 작품 있죠. 호메르스 작품에 있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도 그게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미케네인들의 어떤 사회 경제 구조들이 좀 나와 있다. 자, 이 사회 경제 구조는 요거는 이제 서양사 강의에 상당히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강의는 읽지 않지만 일단 서양사 심화 교재를 좀 보고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회 구조가 나오죠. 미키네 사회 구조가. 그래서 주변에 왕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총장이 있고 밑에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인민, 노예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왕이라는 존재가 좀 보이는데 왕은 약간의 이제 왕의 권한이 중간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게 문명 자체가 그리스 문명과 고전 그리스 문명과 그다음에 그 오리엔트 문명의 중간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이 그리스 문화에서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했죠. 왕권이 약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왕권이 그리스의 왕보다는 힘이 강해. 그렇지만 오리엔트 문화의 왕보다는 힘이 약해요. 요즘 중간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왕을 와나카라고 불렸고, 그 왕국을 확실히 지배하기 위해서 관료제나 상비군등을 유지했다. 그래서 촐라부터 가축이나 그 전략문자 같은 그 동, 구리죠. 그러니까 청동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공납받았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층이 관리층인 총장과 관리 인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경과 가축을 사용했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노예도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는 고대 그리스 로마처럼 이렇게 발달된 건 아니고 주로 왕실 중심의 노예고 보조적인 성격이었다는 거. 대개 생산은 그 인민이라고 하는 다모 애들이 이제 좀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토지의 사유주도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유주도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왕권의 강화는 그 오리엔트와 그리스의 중간 단계였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밑에 다 적어놨으니까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서양사 그 심화 교재에 그 밑에 서양사 강의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총론에 있는 내용들 다 여기다가 주로 다 일일이 쳐가지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양사 강의하고 이제 총론은 강독을 안 하는 게 요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개론 부분에 다 커버가 됐어요. 그래갖고 굳이 요거까지 공부할 필요 있나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각자 보세요. 요거는요. 자, 다시 이제 개론으로 넘어가서 자, 내용을 또 볼게요. 자, 미케네인들 사회 구조는 국왕 및 귀족적인 전사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관료인 서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는 상인, 농민, 평민 같은 층이 있죠. 최하층에 그 노예가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공납에 비하면 왕정으로 국왕은 강대한 토지와 가축을 소유했으며, 홈리스에 나오는 그리스 왕들에 비하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오리엔트 전제 군주에 비해서 약한 편이었다. 국왕 밑에는 전사단이 조직돼 있고 일종의 봉토로서 이제 소유한 대주로서 귀족적인 지배층이 형성되는데 이 전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앞에서 말하는 관료 계층들이나 그다음에 그 촌장 이런 애들을 이제 이길 하겠죠. 이런 애들로 구성돼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이 어느 정도 무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가진 경제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전사 계층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가로 해갖고 무장력을 갖춰야지만 됐거든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각 총령에는 행정과 공담원 총장이 있었고 토지 소유는 사유주와 공유주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 공유주의 존재는 공동체적 성격이 아직 강하다는 걸 말해주며 사유주의 존재는 평민의 공동체인 성격이 평민의 공동체의 성원이 그 경제적 자립을 누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미케네 국왕이 오리엔트 전제군주하는 것을 억제한 요인이었다. 자 노예는 이제 왕실 중심으로 발달됐지만 이렇게 이제 앞에 그리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냐면 주요 생산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자 이건 상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에게 문명과 미케네 문명 이제 봤고요. 서양사 강좌 읽어야겠죠. 네, 서양사 강좌 있는 미케네 문명 볼게요. 자, 미케네인들은 그리스인들 건설 최초의 문명이었고, 이들은 앞에 이제 그 크레타인과 달리 인도 유럽 부족에 속했죠. 그래서 이들은 기원전 2000년경에서 1100년 사이에 존속한 청동기 문화를 이제 미케네 문명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고고학적 자료나 선상 문자 B를 발견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독이 가능한 상태였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단편적인 물품 목록이나 인원 목록으로서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서양사 강의와 달리 이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양사 강의에서는 그래도 알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도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저자의 주장 의견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홈에서 서사시를 통해서 미케네 문명의 이제 자료를 활용을 한다 이 내용이 있고요. 자, 미케네 문명은 평화적인 크레타 문명과 달리 호전적이고 상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그래서 미케네 문명의 유적들은 성곽과 무기들이 많이 발견되고 전쟁과 사냥을 주제로 한 모사들도 적잖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은 이제 그리스 역사상 정치로 통일되지 않고 다수 지역 국가들이 남아있고 성취와 궁정들이 이제 서로 분리돼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결국에는 세트는 기원전 1100년에 세트인데 두 가지 문명 그 이유죠. 북방의 도리아인 침입 혹은 동부 지중해 땅에 일때 민족 이동, 해상의 민족이라는 그 민족들의 이동 때문에 멸망할 것을 이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흑기가 등장하죠. 암흑기.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서양사 개론에. 자연환경은 이제 각자 보시고 폴리스의 성립 과정을 보죠. 다음 장 넘어가서. 자, 이 폴리스의 성립 이전에 이제 암흑기라는 시기가 있어. 다크에이지라고 하죠. 이 다크에이지는 11세기부터 해서 BC 8세기까지 시기를 얘기해요. 그때 이제 들어왔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이 도리아인들이야. 도리아인들. 자, 도리아인들은 인도 유럽 어류 계통 중에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 본토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이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미케네 같은 경우에는 그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더욱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철기 문화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도리아인들이 들어오면서 되게 그 지역을 이제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티카 지역, 아테네나 이오니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습속을 다녀.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도리아인들이 이제 오니까 이 당시 이제 도리아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하는, 이오니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돼요. 예. 근데 이 도리아인들의 특징이 철기 문화는 발달돼 있는데 문제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화 수준이 낮았어. 예. 그래서 군사적으로 상당히 힘이 강했지만 전반적으로 문화 수준이 낮았고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자를 왜 사용하지 않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도리아인들이 이제 뭐냐면 공격할 때는 얘네들이 그 앞에 있는 미케네처럼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부족 단위로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미케네 왕국에서는 여러 조직들을 이제 총각들을 관리하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 문자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기들이 이제 문자를 사용해갖고 공단군들을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기록이 남겼는데 얘네들이 도리아인들은 부족 단위로 생활하다 보니까 국가가 없이 왜냐면 국가에서 필요한 행정 문서를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문자가 없어지게 돼. 그래서 이 당시 도리아인들은 이제 문자 없이 부족 단위로 살았기 때문에 왜냐면 기록이 전혀 없어. 기록이. 거기에다가 이제 BC 11세기에서 8세기 때 유물 유적도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약간 나오긴 하는데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알 수가 없죠. 왜냐면 문자도 없어. 유물 유적도 없어. 그래서 이 시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시대를 깜깜한 시대다. 그래서 다크 에이지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암흑 시대로. 그러다가 이제 BC 8세기 때, BC 9세기에서 8세기 때 넘어가면서 이제 페니키아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고대 그리스 문자가 쓰이기 시작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폴리스라는 국가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문자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 이제 유물 유적도 많이 남게 되면서 이제 다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요 시대 한 300년간의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별로.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알수 있냐? 이거는 이제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알수 있죠. 이 호메로스는 이제 실존 인물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개 BC 9세기 때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면. 그래서 이 호메로스는 그 당시 BC 9세기 때 정도 되면 고대 그리스 문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페니키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때는 고대 그리스 문자들은 이제 앞에 있는 성상 A 문자나 성상 B 문자처럼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문서나 작성하고 그런 것들, 뿐만이나, 일상 언어도 이제 일상 문학 작품도 이제 쓰이기 시작해. 사람들에게 쓰여지면서. 그래서 이걸 통해 문자 생활도 가능하게 됐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호메로스가 이제 이 사람이 장님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장님들이 예전에 고대 시대 때 했던 것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눈을 보지 못하지만 기억력은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내려왔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구전 작품들을 그걸 뭐냐면 정리해서 기록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게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왔던 작품들을 기억을 해서 이제 문자로 기록을 했던 사람이 호메로스거든요. 그러면 다이오스케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그 당시 그 전에 있었던 시기죠. 그 미케네 시대다. 그 다음에 그 도리아인들이 살았던 부족 단위 시대 때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사회상이 반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냐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 시대 암흑시대를 유추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그 호메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통해서 그 시대를 좀알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또 암흑기를 호메로스 시대라고 한다. 자, 이걸 또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도리아인들의 이제 사회 문화는 그 서양사 강의의 자세히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구글까지 다뭐볼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놨어요. 심화 규제에. 여기 이제 심화 규제의 요 내용들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스 본토 생활 해가지고 도리아인들 뭐 생활 구조들을 좀 얘기하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니스의 탄생 부분을 볼게요. 탄생 개론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BC 8세기 경에 이제 폴리스가 형성이 돼. 그래서 폴리스는 왜 형성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도리아인들이 침해받으니까 이 그리스 내에서 이제 지역 간의 어떤 긴장이 증대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부터 다른 부족부터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총략들이 집중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군사 공동체가 만들어져. 이것이 국가도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죠. 예. 이게 폴리스예요. 그래서 이제 폴리스의 성립 이론에 대해서는 뭐 집주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집주설이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도시 중심으로 주변의 총략이 하나는 이제 독립된 주권 국가인 그 폴리스가 형성됐다. 그래서 군사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도리아족이 많은 파괴와 혼란을 일으키면서 페로포네소스 반도와 크레타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이를 피해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일부가 아테네에 위치한 아티칸 지역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 아테네인들은 그 당시 그 도리아인들이 아니라 이오니아인들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아인들의 전제 선주민들, 도리아인들 들어오기 전에 선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에게아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스 이주민들이 이제 자리 잡은 소아시아 해안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선대 이오니아라고 불렸으며, 그들은 미케네 문명의 유산을 지니고 이주했고, 또 이오니아 지방이 오리엔트 문명의 접촉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화 발전의 본토도 빨랐고, 폴리스도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성립됐다. 그래서 요거는 이오니아 지역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어디 있는 지역이냐면 지도에 보면 여기 보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요 지역이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하죠. 이오니아 지역. 그래서 이 도리아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일부 세력들은 아테네 쪽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강을 건너서 이오니아 지역에 거주하게 돼. 그래서 그 이오니아 지역이 이제 이때부터 물론 이제 미케네 왕국이 이제 이오니아 지역을 이제 점령할 때부터 이제 시작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이주는 이때부터 시작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아테네나 이오니아 지역은 종전의 미케네 문명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예, 요 사람들은. 그래서 요 지역이 주로 이제 오리엔트 문명과 바로 이제 인접한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오리엔트 문명 영향을 받고 해서 상당히 이제 발달돼. 그래서 폴리스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성립이 돼요. 이 지역을. 물론 다른 곳도 성립되지만. 그래서 초창기 때 문명의 중심지는 이 이오니아 지역이었어. 그래서 이오니아 지역 자체가 이제 뭐냐면 선진 그 문명을 오리엔트 지역까지 접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고대 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있죠? 예.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이오니아 지역의 문화의 중심지가 요 아테네로 이동하게 되죠.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개론 내용을 또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적대적인 선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 이주한 그리스인이 저마다 해안에 멀지 않은 방어하기 쉬운 곳에 택할 성곽을 샀고 도시적인 새로운 생활체제, 그 폴리스를 건설했다. 그래서 뭐 앞에다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 포에 보면 야 이오니아인들이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 게이 주변에 민족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맞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내륙 지역까지 진출하지 못해. 왜냐면 내륙까지 진출하면 주변의 민족들 공격을 받다 보니까 요 해안 지역에 주로 거주해요. 그래서 여기에 도시들을 만들어. 근데 이런 그 형태는 이오니아 지역의 도시 형그 거주 형태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곳곳에 이제 신민 도시를 만들거든요. 지중해 지역에.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민 도시들이 내륙까지 진출하지 않아요. 주로 해상 지역만 이제 해안가 주변만 진출해. 왜냐하면 이제 내륙까지 진출하면 주변 민족도 공격을 받잖아. 그래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해안에만 이제 뭐냐면 해안가에만 그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민 도시를 만들죠. 그리고 해상 무역을 하게 돼요. 본국과 관련돼서.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서양사 개론 읽어볼게요. 자, 미케네 사회가 붕괴되어 온 이제 그리스 본토에는 3개 내지 4개의 부족들로 구성된 소왕국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는데, 부족 밑에 몇 개의 형제단과 여러 시족들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생활단이 개별 가족으로 구성된 총락 구조였다. 여기는 마치 국가 조직이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그러진 않아요. 서양사 강의에 보면 국가 조직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암흑기와 관련된 설명인데, 처음에는 목축과 농경을 주업으로 삼았으나 점차 수공이 발달해 분업이 진행되었고요. 자, 정치 체제는 왕정이었으니까 부족장이 통치했던 체제죠. 그렇죠? 그 미케네 시대보다는 그 뭐냐면 왕권이 뭐냐면 그 훨씬 미약했고 부족 내에 이제 유역자들 귀족들이 나는 중에 으뜸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그 이제 폴리스가 성립된 이제 가정이 쭉 나오죠. 예, 가정들이. 자, 요 폴리스가 성립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집주설이에요. 집주설. 자, 집주설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제 뭐냐면 세력들이 결집돼서 이제 하나의 도시국가가 형성됐다는 거야.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플러스 형태죠. 그래서 군사적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세네개의 어떤 부족들이 합쳐갖고 이런 폴리스를 형성했다. 도시를 중심으로. 근데 이제 이 성립 시기가 대개 보면 기원전 80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부족 단위로 이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원전 800년 전후로 해갖고 폴리스가 성립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도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제 주변에 농촌이 없고 하나의 도시인 폴리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 없는 폴리스도 있고. 요걸 이제 서강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시가 없는 폴리스를 그 에토노스라고 해요. 에토노스. 에토노스는 이제 중심 도시가 없는 부족 연합적인 어떤 형태였다. 세네개 형태들이 만든 그 형태였고, 자 본토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폴리스가 형성되지 않아 부족사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외적으로 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주 형태로만 폴리스를 설명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서강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한번 좀 있거든요. 폴리스 설립 과정이.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 관련된 내용이. 자, 19페이지 펴보세요. 19페이지. 자, 폴리스의 성립과 발전 보죠.
자,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기원전 8세기 때 성립됐고요. 그래서 그리스 본토와 소아시아 해안 지역에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등장했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발생이 됐다. 폴리스는 원래는 성체 요새라는 뜻으로 뜻하는 말이지만 나중에 도시국가라는 말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성체에서 출발했지만 성체 주변에 점점 도시 많은 인구가 거주함에 따라 성체가 확대되어 도시가 되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그래서 국가로 발전한 도시 폴리스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체 도시 국가 이런 단계로 해서 발전됐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폴리스와 에투노스의 차이점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면, 자,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는 중심 도시와 주변부의 농촌 지역으로 구성되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집주설이 대표적인 거죠, 집주설. 그런데 이제 그리스에서도 중심 도시가 없는 국가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폴리스와 구분되어 에토노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서강에서 서양사 개론에서는 폴리스라는 일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따로 이제 에토노스라고 이제 불려요. 그래서 이제 에토노스는 중심 도시가 없는 부족 연합체로서 부족들의 개별적인 독립성과 부족 연합적인 통합적 유대가 공존하는 체제였다. 자, 반면에 이제 폴리스는 중심 도시가 정치, 종교, 산업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인근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체제였고요. 이걸 지역적 분포도 좀 다른데, 폴리스는 주로 그리스 본토와 남부와 중부 지역, 소아시아 해안 지역에 분포되었고, 에토노스는 그리스 본토의 북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인구가 증가되면서 식민활동을 하게 되고, 이 폴리스는 그 확대가 된, 그렇게 연안과 이탈리아, 시칠리아 등으로 확대되고, 고종기만 해도 그 수가 500개 이상이 됐다. 주로 이제 얘네들이 어디 지역에 진출했겠어요? 내륙까지는 못 가고, 이오니아처럼 해안 지역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이제 서강을 한번 읽어보죠. 자, 폴리스의 구조가 나오죠? 폴리스의 구조가 여기서 쭉 나오는데, 자, 폴리스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일단은 폴리스 자체가 이제 그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벽을 둘러싸여 있는 그 뭐냐면 수호신은 무슨 신전이 있고 이때 이제 이걸 신전을 중심으로 갖고 뭐냐면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는 아고라가 있죠. 예. 이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아크로폴리스죠. 요게 신전이 있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 성체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시민들의 공간이 아고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쪽 지역은 이제 농촌 지역이죠. 여기가 도시 지역이라면, 요 부분에는 농촌 지역이 있어. 있죠. 그래서 농경지, 방목지, 황무지도 구성이 돼서 도농 어떤 공동체 이렇게 있어요. 물론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지 않은 폴리스도 있지만 대표적인 폴리스들이 대개 보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볼게요. 자, 그 폴리스 설립 당시에는 집주가 행위했을 때 중심시도 모였던 사람들은 주로 귀족, 수공업자 내지 상인들이었고 농민들은 총락에 그대로 머물렀으며 그다음에 귀족도 그 근거로 그대로 농촌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폴리스 성립 이전의 공동체적 성격이 파괴되는 일 없이 그대로 확대되어 폴리스 전체는 하나의 시민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폴리스 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완전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폴리스에는 노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제휴 외인이 있었어. 자유인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지금 오늘날 외국인이라는 개념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예전에 이제 그 같은 그리스를 쓰고 같이 생활해도 예전에 선조가 그 외부에 들어왔으면 이들은 외국인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은 스스로 헬레니스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 이민족을 바로바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신들과 구별을 했고, 헬레니스가 사는 곳 본토와 식민지를 통틀어 헬라스라고 이제 불렸다는 거. 이 폴리스는 델피의 알폴료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인부 동맹들이 맺고 기타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폴리스 반도 서부에 있는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에서 기원전 776년부터 4년마다 매년 폴리스가 참가하는 체전을 열었고 그 기간 동안 폴리스 상호간의 전쟁이 금지되었다. 예. 자,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특징이 대개 보면 이제 동료군신은 있으나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게 있죠. 그래서 분리 상태에 벗어나지 못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이제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시민활동을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진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진군은 26번이에요. 첫 번째 인진군은 26번입니다. 예. 아, 제가 목소리가 좀 가가지고, 좀 일단은 좀 쉬고 진행을 할게요.